멋진 가을입니다. 저는 오늘 부여 구드레이런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서 백제문화제도 열리죠. 벌써부터 기다려지는데요. 찬란했던 백제문화의 순결이 그대로 느껴지는 이곳에서 오늘은 가을을 제대로 느껴볼까 합니다. 따라오시죠. 혐이 팔로미. 비단결 강물이 흐른다는 금강상류. 백제의 제일 큰 강이었다는 백마강. 아, 여기 배가 있구나. 구드레 나루는 부여의 가장 큰 나루터라고 하는데요. 아, 좋다. 와, 정말 이 백마강에서 이 황토도배를 타고 있으니까 이 1500여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정말 그 백제에 제가 있는 것 같아요. 부소산 서쪽 기슭 구드레이로는 1500년 전 백제 역사의 중요 무대였다고 합니다. 구드레 선착장에서 황포도배를 타고 가면 부소산성의 위용과 함께 낙화암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는데요. 아, 여기가 부소산성이구나. 이곳 부소산성에서 이어지는 등산로에는 백제 유적과 유물들이 그대로 보존돼 있는데요. 부여 구드레이론의 명승의 의미를 높여주고 있는 또 하나의 보물, 고란사입니다. 고란사는 백제 말기 낙화암에서 목숨을 바친 여인들의 넋을 달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사찰인데요. 잠깐! 고란사에 가면 꼭 먹어야 하는 게 있습니다. 한 잔 마시면 3년이 젊어진다는 그 유명한 고란약수! 어때요? 어려졌나요? 얘들아, 너희들은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돼. 어, 여기 종도 칠 수 있나 봐요. 고란사종은 관광객이 타종할 수 있도록 개방해 두었는데요. 근데 이 울림이 느껴지시죠? 이 온몸으로 이 전율이 느껴져요. 청아하고 은은한 종소리가 마음을 울립니다. 그 가족이 와서 놀기가 몹시 좋은데요. 요거저거 둘러볼 거 많고 또 고란사도 있고 낙화암도 보고. 이번엔 백제 문화를 체험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아, 여기 오면 백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게 있나요? 저는 부여 외암리에서 출토됐다는 백제의 벽돌 팔문양 탁본뜨기 체험을 해봤습니다. 턱턱턱, 턱턱턱, 소나무도 있고 물도 있고. 아, 그렇구나. 이게 조금씩 조금씩 선명해지는 게 이것도 재밌네요. 짜잔! 와! 이게 바로 산경치 문입니다. 정말 백제의 아름다운 산경치가 그림 안에 다 있네요. 이번에는 아름답고 우아한 백제의 복식을 입어보는 체험. 너무 예쁘다. 어머, 이것만 입어도 너무 예쁘다. 예쁘다. 어머, 이것도 예뻐. 이건 정말 귀에 거는 귀걸이네요. 이거예요? 아, 우와. 우와, 이게 귀에 걸어지네요. 나는 백제의 왕비니라. 백제 옷을 입었으니 자연스레 왕비 워킹. 어떤가요? 어울리나요? 이곳에는 백제 문화를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이 상시 준비되어 있는데요. 삼국시대 가장 먼저 전성기를 이룩하며 섬세하고 세련된 문화를 온 세계로 전파했던 백제. 그 찬란한 문화유산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세계유산의 도시 공주와 부여에서는 매년 가을 축제가 열립니다. 바로 백제문화제인데요. 백제 5대왕 추모제, 뮤지컬 공연, 한류 페스티벌 등으로 성대하게 개최됩니다. 1500여 년의 시간을 뛰어넘는 백제의 예스러운 멋과 축제의 흥겨움. 올해로 벌써 65회째를 맞는 이번 백제문화제는 백제의 의식주에 대한 주제로 개최된다고 합니다. 백마강 따라 산책하며 산도 보고 물도 보고 꽃도 보고 절도 보고. 이번 가을 여행은 이곳 부여나들이로 시작하시는 건 어떨까요? 28일부터 펼쳐지는 제65회 백제문화제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중심, 여기는 충청남도입니다.